기억과 정신을 만나는 대기만성. 오늘은 대구 약정골목에 나와봤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약재시장으로 남아있는 이곳에는요. 일생을 약초의 대중화에 힘쓰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만나러 가보시죠. 와, 벌써 입구부터 한약 냄새가 확 나는 게 이 골목 전체가 이 한약 냄새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귀한 약초들이 또 전시가 돼 있고 이미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집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몇 권이나 책이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모르지만도 4,500년 전 책부터 현대 책까지 한약에 대한 책을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정유재란까지 갈 그 즈음에 동요한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먹으란 곡식이 나와요. 동의보감 하면 뭐 어마어마한 약재들가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곡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과일이 들어가 있어요.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우리 먹는 겁니다. 지금 그 시절 400년 전에 먹었던 음식이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면서 약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흔히 보는 것으로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돼 있죠. 여기 밤이라고 쓰여 있어. 그리고 다른 이름도 여러 소복 쓰여 있어. 그럼 요 순서가 그런 일자 다음에 이제 복분자라고 나와 있지. 여기 복분자 나왔잖아. 동의보감이 한부들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 쉽게 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전문 용어니까 그걸 이제 풀이를 해 있는 책이 이 책이고 그냥 또 양명만 적어서는 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일체의 사진을 다 이어가 찍었다. 그럼 중국에서 나오는 또 약조가 있어요. 그럼 중국 가야 돼요. 꽃 피는 시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 꽃이 나오죠. 그리고 열매 맺는 시기가 되는 쪽을 가야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 찾는다고 30년 걸렸습니다. 이제 땀이 서려져 있는 약재들은 상당히 내대로는 귀하게 생각하죠. 참나라 하는데 한방에 백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군이 약을 쓰는데 이게 기침하거나 기관지에 좋은 약입니다. 세계에서 이제 있는 그 약초를 찾는 데는 대한민국에 있는 건 다 찾았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산 거의 다 다녔다고 보면 돼요. 내 나이 돼가지고 산을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산에 이렇게 쫓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게 여간 행복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간 산에 다니고 뭐 들러다니고 약초 찾아다니면서 재밌게 하니까 힘든 건 모르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히포크라테스도 예. 사실은 후세에 위해서 의학서와 자문집을 남기면서 더 이 경험적인 걸 배우고 더 나은 연구들을 더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학서를 썼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금 요즘 세대의 그 후대들이 동의보감이 뭔지에
읽어는 봤겠습니까?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근데 사실 지금 박사님께서 이렇게 집필해 놓으신 이 책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네요. 이걸 이제 좀 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거를 영상화 시켜가 할미꽃 했을 때 할미꽃이 봄에 여름에 가을에 꽃피가 날아가는 것까지 영상화 시켜가지고 애들 교육용으로 하면 어떻겠노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초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고 약을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고 차용을 할 때는 이렇게 먹고 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내 임무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쪽의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왔 겁니다.